안녕하세요. 요리사가 뭐야? 요리사 옷 같다고? 하는 게좀 이상한가? 오케이. 비율이 이상하다는데? 아, 잠시만. 지금 모바일로 보니까 약간 나오네. 무슨 비율이 이상하지? 지금 모바일로 보면 좀 세로 비율로. 어? 그럼 뭐야? 비율이 정사각형이래. 모바일로 이상하게 나오시나요? 카카오가 1080 설정을 안 되게 해놨다. 카카오 탓이래. PC는 잘 나온대. 건드리지 말라는데. 여러분, 피곤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를 먹은 거예요. 예? 네? 토요일 이후에 준게 없어서 쉬었습니다. 비질란테 보고, 예? 또뭐 봤지? 영화만 보고 누워 있었는데. 뭐 봤더라? 뭐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문제네. 늙는 것좀 줄이라고? 오랜만에 게임 좀 하고. 목베개 아주 좋은 거 씁니다. 예.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뭘 봤는지 까먹었다. 아, 나는 솔로 16기를 참을성 있게 끝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고 그냥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솔로 지옥도 한번 봤습니다. 솔로 지옥 시즌 2. 뭐가 여기서 제일 화제인가 하고 한번 봤습니다. 깜짝이야. 켰어? 응, 켰어. 오프닝? 오프닝 아직 안 안 땄어요. 땄어. 따고 모실까? 네네네. 지금 뗄게요. 11월 21일 네네. 화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올겨울도 길게 말고 짧게. 올겨울에도 얼죽숯 유행 예감.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추의 신곡 하울이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올겨울도 길게 말고 짧게 올겨울에도 얼죽숏 유행 예감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짧은 길이의 숏 패딩이 유행인데 올겨울에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숏 패딩은 일단 트렌디하게 예쁘고 움직임이 편해서 많이들 선호하는데요. 얼어 죽어도 숏 패딩, 얼죽숏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고요. 롱 패딩 입으면 패션 테러리스트로 분류되기도 하고 아재 패션으로 불리기도 하고. 근데 가만 보면 롱 패딩을 굉장히 비하하는 듯한 표현들도 많이 눈에 띄어요. 패션계에서 유포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롱 패딩을 절대 입지 마라. 롱 패딩 입으면 거의 완전 비난 일색이다. 살수 없다. 밖에 나가지 마라. 뭐 거의 그 수준으로 롱 패딩을 너무나 인격 모독하는 듯한 느낌도 가끔 기사를 보면서 느낍니다. 예, 숏 패딩을 반드시 사야 된다. 예, 바이럴의 냄새를 좀 느끼고 있어요. 저는 숏 패딩을 산 적은 없고, 그 요니피님이 선물해 주신 걸 하나 갖고 있는데, 디자이너께서 선물해 주신 거. 뭐, 좋습니다. 숏 패딩도 편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강추위가 올 때는 롱 패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어쨌든. 롱 패딩을 너무 저격하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 그 침낭이 최고죠. 예. 자, 어쨌든 생존 아이템은 영원할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지난주부터 부쩍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이제 패딩을 슬슬 꺼내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어머니 댁에 가서 거기 처박혀있던 패딩 두 개 정도를 꺼내가지고 저희 집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패딩 이제 세 개를 로테이션 돌릴 예정이에요. 예, 각오하시고요. 여러분은 이제 눈으로 보셔야 되니까 다 검정색입니다. 구별하기 힘들 거예요. 자, 오늘은 프로듀스 1077입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목소리, 인간 비타민, 추 씨가 배텐에 처음 오십니다. 해피바이러스 전달받고 싶은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송자 혜택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녹방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챙겨보고 들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네요. 어머니께서. 배성재 텐 나오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정말요? 네. 아유. 자, 드디어 이렇게 찾아뵐 어머니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영광입니다. 아유, 저 영광입니다. 아, 이렇게 나와봐요. 생중계가 이렇게 어머니께서는 되는군요. 인형 씨 좋아하시는 세대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저를 좋아하세요. 아, TV로 아이돌 좋아하시는 가장, 세대시고 가장 많이 그쵸? 찾아보시는 그쵸? 것 같아요. 대용웅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오. 임영웅 씨는 엄청 어리시죠? 92년생, 91년생이신가? 네, 그렇지만. 정말 뭐 싫어하시진 않으시고 그렇죠. 하시겠지만 제가 아무래도 딸인지언 딸이어가지고 저만 찾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유튜브나 이런 거 같이 쓰거든요. 아. 근데 항상 저만 떠서. 아까 1층 지나가신 거 봤는데 멀리서 봐도 추님 같더라고요. 아, 제가 예. 저를 보셨어요? 네. 예. 아, 제가 방금 왔는데? 네. 예. 아, 저도 그렇구나. 방금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엘리베이터 예. 같이 타면은 또 불편하실까 봐 오, 다른 거 타봤어요. 예. 아, 제가 그 오늘 패션에 대해서 매니저 오빠랑 얘기를 하다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못 뵀네요. 아, 그랬어요? 네. 너무 잘 입고 와가지고 제가 오늘 제 사복에 셀프 헤매거든요. 무지개떡 같은 모자. 어, 맞다. 감사합니다. 제 인성에 뭐가 문제죠? 아니, 댓글이 아, 이분들은 좀 공격적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이분들은 그 피니. ENFP이신 성격과 되게 안 어울리는 성격입니다. 뭐지? 개떡 같다라고. 나 내가? 이거는 이제 저희 비하 스스로 이게 저희끼리 아. 서로 깔 때 쓰는 표현이고요. 네. 예. 그래요. 오, 돼지라는 게 왜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아.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예. 왜지? 아닌데? 돼지 아니신데요? 지금은 아닌데 예. 그 작년까지만 해도 돼지였어요. 대단하시네. 예. 근데 다들 궁금해하실까봐 돼지 사진 모음을 항상 준비해놨는데 오, 정말요? 그걸 왜 보여드리냐?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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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으로 하시고 좋으신데요? 그쵸? 예, 예. 궁금해하시니까. 역시 긍정적이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비활동기에는 또 많이 먹고, 이제 활동기라 또 오늘도 헬스 갔다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갈까요?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1,07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초대 손님, 솔로 활동하랴, 팬 콘서트 하랴, 미국 투어 하랴, 방송하랴, 배텐 나오랴, 바쁘다 바빠 현대인처럼 연말을 보내고 있는 귀엽추, 사랑스럽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추, 추 씨를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저희가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아, 남십적 방송 배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예. 배텐까지 드디어 오시게 됐는데 네. 다른 라디오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네, 벌써 그런 좀 같아요. 느껴지시나요? 네, 정말 이 댓글들도 엄청 재밌고 유머러스한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네요. 그래도 역시 추씨 말씀을 너무 예쁘게 잘해주세요. 그죠?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누추한 곳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스스로 예. 아이고. 채팅창 분위기가 어떻게 좀 감성이 굉장히 순수한 추 씨한테 네. 상처가 되지 않을까봐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상처될 거는 별로 없긴 한데요. 괜찮으시죠? 네. 예. 그냥 오히려 저는 괜찮은데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아, 저는 한 7년 동안 이분들이랑 진흙탕에서 뒹굴었기 때문에. 아, 진흙탕. 네. 저는 예. 괜찮아요. 근데 이제 추 씨가 괜히 그거 보면서,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럴까봐 조금 걱정이고. 예. 배텐의 행차를 안 하시던 추 씨가 온다니까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희 배텐러들이 원래 이렇게, 반기고 막 반응 뜨겁게 잘 안 하는데. 오, 정말요? 예. 디닐크님, 드디어 웰컴 추. SVB222님, 나이스 추 미추. 리스미님, 추 성격 보면 배텐이랑 잘 맞을 것 같기도 한데, 크크크. 벨무니님, 성재형 추의 하이텐션 감당 못해서 기빨리는 모습이 벌써부터 보이네. 벌써요? 아, 저도 이건 조금 걱정. 제가 왜요? 약간 텐션이 되게 낮아가지고. 아, 전 지금 딱 텐션이 낮을 시간이에요. 아, 지금이? 참해지는 시간. 어우요? 참해지는. 8시 아. 30분, 40분 이때는 예. 저녁 먹고 조금 이제 스물스물해질 때. 아, 약간 에너지가 그래도 달아서 네, 얘는 어렸을 때는 오히려 이때쯤부터 더 완전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체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운동하고 그럴 수 있죠. 네. 자, 캠프리딩 님, 추가 의외로 낯을 가리는 편이라 재밌는 방송 나오려면 자주 만나야 되는데 이참에 고정 가시죠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저한테. 그렇죠. 아, 낯가림이 의외로 좀 있으시고. 네, 조금 있긴 합니다. 아, 근데 예. 처음 이렇게 뵀을 때는 제가 사실 낯을 안 가린 척해서 괜찮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만약에 알게 돼도 두 번은 잘 못 보는 성격이긴 해요. 진짜 친한 사람만 밖에서. 아, 한 번은 봐도 네. 두 번은 못 본다. 아, 그게 선배님 말고 아, 예. 그 다른 이래 친해졌다 하는 방송을 같이 했다 하는 분들. 그래서 좀 낯을 가리긴 한다. 뭔가 다시 볼 생각하지 마라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또 초대해 주세요. 예, 예. 절교 선언이라고 하시면. 아니요. 예. 그 유튜브 함께 하시는 거 보면 막 길 지나가는 분들과도 너무나 친하게 네, 인사하고 네. 막 그러시는 모습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대단한 능력이다 이런 정말요? 생각 들었거든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진짜. 어? 그래요? 예, 처음 뵙는 분들과 그렇게 친하게 네. 이게 사실 타고난 친화력이 아니면 못하거든요. 아, 친화력도 있고 약간 편한 것 같은데? 편한 거요? 네, 사람들이 그냥 뭐 불안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 착한 것 같아서. 아, 추 씨가 사람들이 추님을 되게 편하게 생각한다. 아니요, 제가 딱 봤을 때 저도 네. 사실 관상을 보고 다가가거든요. 아, 관상 보고 다가가요? 좀 무섭다 하면은 이렇게 지나가고 아, 거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의 이제 좀 착해 보이신다. 좀 나를 보고 웃어주시는 것 같은데 하면 바로 다가가죠. 관상을 좀 보세요. 살짝 느낌을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을 보는 것 같아요. 저의 관상 어떻습니까? 너무 이제 부근하시고 좀 이렇게 스물스물하시고 스물스물하다. 웃어주시는 게 너무 스물스물은 좋은 표현인가요? 예. 이제 인자하시다. 아, 인자하다. 네. 길거리에서 제가 지나간다면 다가와서 말을 건다? 예, 제가 만약에 촬영 중인데 인터뷰해야 된다 하면 오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제가 이 표정으로 지나가는데 말을 건다? 네네. 웃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눈썹이 이렇게 생기신 분들을 좋아해요. 아, 팔자로? 네, 제가 팔자거든요, 살짝. 아, 그쵸. 이런 분들이 관상이 되게 해 보이니까. 맞아요. 네. 이게 착한 관상이에요. 8시 20분 눈썹이 굉장히 착한 눈썹인데 이분들은 맞습니다. 뭔가 좀 뒤틀린 청취자들이다 보니까 저한테 약간 이상한 편견이 있습니다. 왜요? 예. 약간 뭐, 그래요. 예. 오. 예. 저팔계상이라고 하시면. 저팔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 전에 나온 추 씨의 첫 번째 솔로 앨범도 소개하고 네. 최근에 근황까지 털고 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인데요. 네. 추 님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하울 배경음화로 깔리는 동안 진부할 수 있지만 그래도 꼭 하고 지나가야 하는 앨범 소개, 곡 소개, 홍보할 것들을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시작할게요. 예. 네, 지금부터 아니죠. 아니. 자, 추씨 지난 10월 18일 첫 번째 솔로 앨범이 나왔습니다. 앨범명이 하울이고 네. 타이틀곡 제목도 하울인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벌써 오프닝송으로 쭉 들었습니다만 어떤 앨범이고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의 첫 번째 미니 앨범, 첫 이제 솔로로 데뷔하게 된 미니 앨범의 내용은요. 예. 하울이라는 그 늑대의 하울링을 표현한 단어예요. 그래서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서로의 세상에서 서로에게 영웅이 되어 주어서 서로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담은 내용을 이제 앨범에 담았고요. 네네. 하울 속에서 제가 성장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하울을 제작을 하면서 성장한 거를 좀 느꼈어요. 뭔가 생각도 좀 달라지고 불안하고 뭔가 조급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냥 제가 노래를 이렇게 사랑하는 과정을 팬분들과 함께 즐기고 느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게 제가 가수가 된 큰 근본이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울이라는 앨범을 굉장히 사랑하게 된 네, 저의 첫 번째 미니 앨범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울이 늑대가 약간 뭔가 나의 뭔가 영혼의 네. 파트너를 찾는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뭔가 내가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나의 모습들 뭐 우울한 모습일 수 있고 좀 지치고 힘든 힘 빠진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보면서 내가 그 모습까지 내 모습이구나 사랑하는 그런 과정을 좀 담았어요. 와 말씀해 주시니까 더 좋네요. 진짜 그 추 씨의 이미지처럼 좀 네. 귀엽고 깜찍한 노래를 기대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네. 뭔가 몽환적이고 오히려 좀 반전 맞습니다. 느낌이 있거든요. 네, 예능에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모습과 좀 다르게 네. 약간 차가운 표정도 좀 있고 네. 강렬한 눈빛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만들 때 어떠셨는지 사실 제가 걱정을 했긴 했었거든요. 예. 처음에 이게 저의 첫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이라고요? 뭔가 좀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사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녹음을 3일 앞뒀을 때 네네. 제가 새벽까지 잠을 못 잤었거든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좀 조급하기도 했었는데 예. 이 노래를 딱 다시 들었을 때 가사와 함께 보니까 신이 내게 등을 돌려도 너는 거기 있어 라는 그 가사 때문에 이건 내가 아니면 너무 아까울 것 같다. 이 노래가 남한테 가는 거 너무 아까울 것 같다. 내가 너무 하고 싶어요. 해서 대표님을 보자마자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요? 네, 이 곡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야, 되게 심오하네요. 신이 내게 등을 돌려도 네. 너는 거기 있어. 네, 네, 맞아요. 온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나는 여기 있어. 접신주라고 하신 분들. 접신주. 예, 이분들이 이래요. 뭐야 이렇게, 진지하게 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마음을 담아서 설명해드렸는데. 네. 자, 스타일링도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제일 큰 변화라면. 지금은 이 검은 머리로 콘서트 때문에 좀 덥기는 했지만요. 예, 예. 제가 탈색을 제대로 처음 해봤어요. 예. 옛날에도 해봤던 적은 있지만 하고 그 자켓 사진 찍고 바로 덮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은색 머리지만 금발. 핑크, 레드, 오렌지 다 해봤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를 해봤네요. 네, 그래서 너무 신났어요. 예. 팬분들께서 아이돌 머리 해줘라, 정권 찌르기도 하고, 막, 게시물도 막 올려주시고, 추야, 막, 지호야, 핑크 머리 언제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여쭤봐 주셨거든요. 예. 드디어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지개 추라고 네. 신문 있고. 그 무대를 혼자 채우는데도 굉장히 꽉 찬 색다른 느낌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퍼포먼스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스맨파 출연한 안무 디렉터 최영준 님이 디렉팅에 참여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예. 영준 선생님, 영준 쌤과 이제 팀 세임 팀 세임이라고 예. 이제 많이 정말 메시지가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대로를 안무에 다 담아주셔가지고 예. 제가 처음 안무 시안을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와 이건 진짜 뮤지컬인데?
오. 와, 이런 이렇게 딥하게 깊게 정말 이해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드렸던 오. 네,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이제 퍼포먼스라는 게 무대를 채워야 되니까 맞아요. 혼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제 댄서 언니들과 함께 무대를 채우기도 했고 제가 사실은 제대로 뭔가 혼자서 무대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많이 긴장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냥 몰입을 해야겠다. 내가 몰입을 해서 내 무대를 내가 채우지 않으면 나는 한 게 아니야. 한 거 아무것도 없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에 정말 몰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 가사 덕분에 좀 쉽게 할 수 있었던. 아, 그렇군요. 네. 말하는 것도 너무 이쁘게 말한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에이. 어, 이렇게 곡 소개를 오래 한 것도 처음이라고. 어, 그렇죠? 죄송해요. 아, 아 예, 저희, 예, 얘기를 너무 진정성 있게 잘해주시니까. 아, 예. 뮤직비디오를 포르투갈에서 찍으셨어요? 네, 포르투갈 너무 좋더라고요. 오, 그럼 여기 가서 좀 여행도 살짝 구경도 하고 그러셨습니까? 원래 하루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었거든요. 네네. 뮤직비디오 촬영 전에. 근데 독일에서 내려버리는 바람에 비행기 그런 오류로 네, 독일 구경을 하루 하고 어. 포르투갈 가자마자 뮤비를 찍었던. 아, 그래요? 네, 정말 신기해요. 제가 그 비하인드도 회사에서 예. 올려주셨는데 재밌었던 경험입니다. 아, 얼마 전에 이제 11월 초에 네. 생애 첫 단독 팬 콘서트 마이 팰리스를 열었는데 네. 요건 어땠습니까? 오, 마이 팰리스 타이니콘이라는 정말 저에게 소중한 기억을 남겨준 콘서트를 했는데요. 예, 예. 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정말 소극장 개념의 콘서트로 어. 했어요. 올 라이브 그리고 정말 뒤에 백소스라고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빔 프로젝트로 제가 무대를 함께 꾸며나가는 그런 느낌을 팬분들한테 보여드렸거든요. 저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어. 정말 만족하는 그런 콘서트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12월에는 처음으로 미국 투어 가신다고 하는데 네. 3일부터 17일까지 LA, 뉴욕 이런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신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배아영님께서 미국 투어에서 커버곡을 여러 개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 스포해 주실 거 없냐고. 어, 일단 네, 한국 타이니콘에서도 보여드렸던 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연습생 때 평가곡으로 Shake It Off라는 곡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Shake It Off와 여러 가지의 커버곡을 좀 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어. 하는. 외화벌이 잘하고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미추 투어라고 하신 네, 분 있고 미추 투어 예, 예. 그리고 아까 포르투갈 얘기 나오니까 자꾸 벤츠를 얘기하신 분 있어요. 벤츠? 아 벤츠가 택시가 벤츠더라고요. 아 그 얘기는 아니고 아, 아 그건 독일이고 아, 그, 예전에 그 우리 대표팀 감독이 벤투 감독이잖아요. 포르투갈 아, 분 그래서 아, 네. 벤츠라고 자꾸 하신 분 있는데 아, 예.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청취자분들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 독일이랑 자, 기억이 예, 예. 벤버지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그리고 어, 솔로 데뷔 후 처음으로 2024 시즌 그리팅이 나온다고요? 아, 네. 제 예. 솔로로는 처음으로 시즌 그리팅 앨범이 나오죠. 어, 앨범. 네, 뭐 있나요? 굿즈가? 어, 굿즈는 사실 아직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네.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 굉장히 스태프분들과 직원분들이 너무 찰떡 같은 컨셉이라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그래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진을 찍고 핑크 머리일 때 찍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앨범입니다. 앨범이래. 예. 예, 그래요. 예약 구매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득템하시고. 추의 팬덤명이 꽃띠예요. 네, 꽃띠. 꽃띠. 꽃띠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핀란드어로 예. 집이라는. 아, 집이요. 꽃띠가. 네, 뭔가 제가 가장 편한 감정을 느끼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어. 팬분들과 같이 있으면 제가 피곤하고 뭔가 잠을 못 자더라도 텐션이 막 올라가고 예. 막 재롱을 떨게 되더라고요. 음흠. 그래서 팬사인회도 어제 했지만 어제도 사실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도 제가 막 하고 싶어서 춤추고 막 뭔가 계속 하이텐션이 되는? 좋아요. 야, I love 꽃띠. 어, 꽃띠. 예. 그래요. 어, 저보고는 자꾸 꽃돼지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는데 안 읽었는데 지금 저희가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니까요. 지금 채팅창은 어떻게든 안 진지한 쪽으로 틀어버리려고 헛소리들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예. 잠 좀 잘 자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 사이에 아. 사이사이에 한 어, 10명 정도 의인이 있습니다. 어. 예, 1000명 중에 10명 어, 정도는 예, 따뜻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자, 꽃등심 얘기하신 분들이 있고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명 추씨의 첫 솔로 앨범과 솔로곡 하울을 홍보해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추의 키워드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추키소, 추의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링링링. 자, 첫 번째 검색어는 대문자 ENFP. 오. 네, 이거부터 가야죠. 네. 밝고 하이텐션의 MBTI 중 극강의 ENFP. 야. 예. 한 번도 이 다른 MBTI가 나온 적 없나요? 아니요, 많아요. 뭐 있어요? ESFP랑. ESFP. 네, 그리고 ENTP랑. 어. 네. INFP는 한 번 나왔는데 그거는 잘못한 것 같아요. INFP가 나온 적도 있어요? 네, 다시는 안 나오더라고요. 막힌 실수가 있었나 보네요. 그러네요. ENFP는 스스로 이제 ENFP 사람 그 자체라고 하는데 스스로 보기에도 좀 맞는 것 같죠? 네, 제가 다른 MBTI가 나오긴 해도 네네. 거의 80, 90%는 ENFP다 라고 생각해요. 텐션도 높고 네, 사람 좋아하고 리액션도 굉장히 좋고 네. 좀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아니요, 오히려 집은 좋긴 해요. 아, 집은 좋아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막 사람이 옆에 있으면 대화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네네, 대화하는 건 좋아해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보내준 MBTI 질문이 많은데, 오. 선우팔구님, 기분이 가장 다운될 때는 언젠가요? 기분이 가장 다운. 굉장히 밝은데, 추씨가 다운될 때가 있나요? 기분이 가장 다운될 때는 자존감이 떨어질 때죠, 아무래도. 자존감이 네, 떨어질 때. 자존감이 떨어질 때나, 아니면, 잠을 한 3일, 4일 못 잤을 때. 아, 잠 못 자면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사람이 가라앉죠. 맞아요. 그럴 때 빼고는 뭐 슬픈 영화 볼 때? 끝? 슬픈 영화 때? 보면? 아, 배고플 때? 네. 전 배고플 때 오히려 없대는데 막 미친듯이 굶주린 것 때문에 막 찾아 헤매게 되거든요. 네. 먹을 것을. 전 되게 그 INFJ라서 아. 되게 다운돼 있는 사람인데도 네. 배고플 때 오히려 없대요. 흥분돼요. 우와, 신기하네. 예. 근데 자존감이 어떨 때 좀 가라앉으세요? 사실 자존감이 낮아질 때 뭐 그렇게 딥하게 낮아지지는 않지만 그냥 잘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는 게 막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될 때 어쩔 수 없이 작은 존재잖아요, 사람은. 그럴 때 좀 낮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많은 잘하시는 분들, 예쁜 분들, 귀여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네, 저도 열심히. 그렇군요. 형이 배고플 때 흥분한 건 실성한 거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배고플 때 다들 조금 이렇게 업되지 않나? 그런가? 너무 예. 배고파서 말할 수도 없을 정도. 아, 그래요? 네. 자, 김철수님. 아이돌 중에서도 극강의 대문자 ENFP로 알려진 추. 추도 텐션 감당이 어려웠던 뭐 ENFP 혹은 다른 아이돌 동료가 있었나요?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한 명 있다. 누구요? 거의 츠키라고 조금 많이 더 높은 친구가 있어요. 빌리. 귀여운. 네. 예. 빌리의 츠키라는 귀여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제가 사적으로 한 4번? 3번 정도 만났거든요. 예예. 근데 이제 제가 츠키한테 이제 고기도 같이 먹고 네네. 그다음에 치키를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는데 데려다 주고 집 오자마자 제가 화장도 못 지우고 잤어요. 아 사실, 지쳐서? 네. 치키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치키가 굉장히 귀엽구나. 네, 요즘 또 프로도 같이 했어서 예. 네, 자주 봤거든요. 예. 근데 정말 애기 같아요. 아, 치키의 텐션에 추씨가 밀렸다. 네. 제가 좀 언니여가지고 아무래도. 네. 내가 동생이면 오히려 조금 들이댔을 텐데. 제가 사실 언니들한테는 제가 피곤하게 하는데 동생이랑 있을 때 제가 또 장녀 모먼트. 그렇기 때문에. 네. 오사카의 별에게 졌다. 한일전에서 진 거네요. ENFP 한일전에서. 안 돼. 치키야 다시 만나. 치키님도 저희 베텐에 한번 오셨는데 굉장히 귀엽죠. 저도 그때 기빨렸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이고. 예. 같은 ENFP끼리 모이면 텐션끼리 이렇게 맞부닥치나요? 아니면 한 명이 조금 이렇게 받아주게 되나요? 이게 신기한 게 ENFP들끼리 만나도 그 순서가 있어요. 한 시간 정도는 제가 막 떠들고 네. 한 시간 정도는 제가 좀 차분해지고 또 다른 ENFP가 엄청 떠들고 돌아가면서? 근데 돌아가면서 텐션을 좀 나눠서 분배해서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와, 그런 그룹에 있는 아이는 진짜 죽어나겠네요. 저. 아이는 이제 거의 반 자고 있죠. 뭐라고? 이렇게. 와, 해골되겠네요, 진짜. 네.
자, 유이즈님. 텐션 좋은 ENFP 추는 노래방 가면 몇 시간 있나요? 오. 5시간 노래 불러도 안 지칠 것 같아요. 저 실제로 중학생 때 예. 제가 노래를 엄청 진짜 연습하고 싶어 했을 때 친구들이랑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같이 한림예고 네. 친구도 있고 그 친구랑은 진짜 5시간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서비스를 또 2, 3시간 하면 2시간을 더 주세요. 7시간? 네. 5시간. 5시간. 5, 6시간 정도를 그때 시내 이제 코인 노래방 아시죠? 예, 예. 그런 아시죠는 뭐죠? 아, 죄송해요. 코인 노래방 아시죠는 잠깐. 아, 시내에 있는 알죠. 그 코인 노래방인데 예, 예. 엄청 막 예쁜 데가 있어요. 네, 네. 그런 데서 이제 5, 6시간을 했던. 아하. 요즘은 한두 시간? 어허. 가본 적이 없네요, 요즘. 네, 네, 네. 어. 아시죠? 아저씨 아시죠? 아,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 코인 노래방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예, 되게 막. 채팅창에 지금. 있고. 지금 방송 시작하고 제일 좋아하고 있어요. 아! 예. 그게 아니에요. 예. 어, 다섯 시간 하면 목이 남아나나요, 근데? 거의 그냥 미쳐서 하는 거죠. 와. 즐거우니까. 야, 너도 노래 좋아하고, 나도 노래 좋아해. 그러니까. 와. 그냥 부르고 싶은 거 다 불러. 불렀던 거 또 불러. 티얼스 한 네 번 불러. 이런 식으로. 티얼스를 네 번이요? 그때는 성대가 짱짱했어요. 어, 저는 15분도 거기 앉아있기 싫던데. 어?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지훈님, 추는 항상 잘 우는데 웃음 장벽이 낮은 편인가요? 노잼 드립에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제가 사실 저도 노잼 드립을 자주 친구들이랑 있을 때 치긴 하는데 예. 막 어, 추워 추워 추워탕 뭐 이런 거 하고 막 죄송해요. 그런데 노잼 드립이 남이 이렇게 하면 어,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렇죠. 웃어주기도 좀 그렇고. 왜냐면 웃어주면 계속할 것 같으니까. 어, 예. 네. 어떻게 끊어요, 슬쩍? 그냥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는 것 같아요. 최고. 아, 그런 식으로. 네. 어허, 그래요. 와, 박보검 뭐야? 나 웃겨. 박보검 나 웃겨. 어, 이런 거 이제. 그쵸. 네. 큰일 납니다. 염소방패, 그죠? 여러분, 염소방패. 맞아요. 예. 염소 한 마리 왔다 가요. 예. 만국공통으로 쓰이는 거죠. 자, 어, 얘기해봤는데, 다음 검색어는 저희가 2부에 돌아와서 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시간 빨리 가죠. 벌써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어? 절반이 예. 벌써요? 그럼요. 빨라요. 엄청 빨리. 네. 진행되네요. 빨리 보내드려야죠. 어, 진짜요? 저 오늘 여기 오려고 2시간 화장했는데. 제가 셀프 화장이거든요. 아, 2시간을 화장했어요. 2시간이요? 오늘은 셀프 헤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2시간을. 엄마가 좋아하는 또 그거에 나오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라디오에. 더 오래 계셔야죠. 생방 또 하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거의, 거기도 갑자기 급작 게스트로 어떻게. 요즘은 그러면 그 계속 앨범 활동이랑 그 패턴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로틱. 요즘에는 팬사인회 하면서 개인 스케줄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 고정으로 하시는 건 뭐가 있으세요? 지금은 강철부대 하고 별의별 걸은 최근에 끝났고 직교추라고 유튜브 직교추. 프로그램. 아, 예. 저희 개인 유튜브 채널인데 얼마 전에 제가 뭐 녹화하는데 네. 추님의 코디이신 분이 제 옷을 해주셨어요. 제 코디가 몸이 안 좋아서 못 하신다 그래가지고. 어? 수지 실장님? 성함을 안 말해. 인하 실장님? 어, 되게 근데 에 계속 이렇게 웃으시죠? 맞아요. 다들 웃으세요. 저희 코디 네. 선생님들. 제 그 헤어 메이크업 하는 친구가 이렇게 급하게 모셔온 분이어서. 왜냐면 어? 갑자기 저 해주신 분이 몸이 안 좋아서 어, 급하게 모셔온 분이었는데. 여쭤봐야겠다. 제가. 아침에 인사하고 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급하게 녹화하고 끝날 때쯤에 잠깐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있는데 어? 추님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지고 네, 어? 우와, 저 물어봐야겠다. 다음 주에 오시는데 예. 수지 시장님, 이나 언니 뭐 다 있죠. 아, 경인 언니. 아 맞다. 아 여기 다 나가는구나 목소리. 예. 아 실명을 다 말해버렸네. 이럴 때 음소 웃음 하라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게 코디한 거예요. 저는 코디한 게 아니에요. 예, 저는 그냥 제 옷입니다. 방송 녹화 때.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첫 번째 솔로 앨범도 내고 첫 팬콘도 열고 첫 솔로 미국 투어도 가고 첫 시즌 그리팅도 준비 중이고 첫 배텐 출연까지 한 존재 자체가 힐링, 인간 비타민 추 씨와 함께 배텐 초대석 프로듀스 1077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어 키워드 토크 계속 네? 이어갈까요? 네. 뭐 지금까지 뭐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그거 없는데 네네. 왜 여기 지금 다섯 장을 한 번에 넘겨버린 거죠? 아, 그 다섯 장을 넘긴 건 아니고 아, 이게 1부가... 2부 그 멘트 하려고. 아, 그렇구나. 예. 아, 너무 여기로 가시면 돼요, 다시. 바로, 바로. 원래, 아, 원래. 그렇구나. 보시던 데 보시면 돼요. 아니, 다행이다. 이거 예. 바로 없이 가는 줄 알고 아쉬웠어요. 아, 잘라버리는 줄 알았어요? 예. 아, 저희 그런 짓 안 해요. 저희는 최대한, 아, 감사합니다. 예, 많이 계시길 원해요. 아. 저희 생록방 체제이기 때문에 또. 예. 예. 대본 구리다라고 하신 분 있고. 페이지가 좀 그렇긴 해요. 저도 항상 헷갈립니다. 그래요? 예. 자, 이번 검색어는 운동왕. 오호.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다고 저도 옛날부터 들었는데 오, 네. 배드민턴 굉장히 잘하시고 예, 잘해요. 피구, 단체 줄넘기 이건 대회도 나가셨다고 정말 아니죠. 태권도는 3단 검은띠 보유자. 와, 네, 찢어져요. 찢어진다. 네, 무슨 뭐가 찢어진다는 거죠? 태권도로 찢습니다. 아, 사람을 찢는다. 네. 3단이면은 그 도장을 낼 수 있는 그 자격이 되죠. 네, 사범님. 사범님. 될 수 있는 이야. 조금 더 가면 자격증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실제로 싸움도 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싸움은 이제 안 싸워봐서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이 네. 유단자는 사실 싸우면 안 되죠. 맞아요. 예, 추사범님. 네, 추사범님이 될 뻔했던. 내가 운동에 소질이 있구나 이런 거를 언제쯤 좀 느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운동 신경을. 아, 유치원 다녔을 때 저희가 철봉을 했어요. 예. 철봉에서 이제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막 위에서 오래 머무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쉽게 도는 거예요. 그 위에서 애기인데. 그래서 애들은 이걸 왜 무서워서 못하지? 이게 그냥 돌면 돌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자 단체 줄넘기도 초등학생 때 예. 제가 첫 번째 선수로 계속 뛰었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뛰냐 애들이 막 오, 그거 되게 어려운데 이래서 이게 어려워? 하면서 나 좀 잘하네. 야, 타고난 그 신경이 있으시네요. 네, 날쌘돌이었어요. 이야. 그러면 뭐 이렇게 다른 구기 종목도 좀 하시나요? 구기 종목 너무 좋아하죠. 아, 피구로 뭐? 피구왕 통키라는 예. 별명도 있었을 만큼 피구도 잘하시고 네, 키가 제일 작았는데도 항상 운동은 제일 잘했어요. 피구 대회하면 항상 불려가고 예예. 막 언니들이 막 5학년 막 너 나와 김지우 너 나와 이런 식으로 하면 예 하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가가지고 그 언니들 막 이렇게 네. 쳐버리고 아 같은 팀으로 아 같은 다른 팀으로 다른 학교랑 이제 다른 학교를 네. 아. 했을 때 예 추성훈이라고 하신 분이셨습니다 왜 예 아 태권도도 잘하시니까 사랑 예. 그러면은 뭐 축구도 혹시 축구도 해보신 게 있나요? 축구 제가 못해요 아 축구는 못하시고 네 발로 하는 거는 좀 약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아쉽네요 진짜 골대 등교들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와 운동신경이 좋아서 운전도 그렇게 잘하신다고? 그럼요. 제가 후진으로 그 후방주차? 예. 그걸 한 번에 항상 해요. 그러다가 한 번 그 뭐라 하죠? 사이드미러를 한 번 긁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더 잘합니다. 예. 아 내가 저거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구나. 아. 왜 그렇게 크게 아, 한 방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네. 내가 왔다 갔다 안 하고. 예, 왔다 갔다 안 하고. 항상 한 번에 들어온다. 공간 지각력이 네. 뛰어나다. 네, 원래 없는 줄 알았거든요. 운전 되게 못하는 줄 알고 맨날 부딪히고 예. 다니고 이랬는데 운전으로 후방 주차가 맨날 한 번에 너무 잘해서 어느 날도 자신 있게 이제 운동 끝나고 한 번에 이렇게 딱 하다가 그득적적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고. 소리가. 네. 뭐지? 막 내가 무슨 캔을 밟았나 하고 내려서 막 봤는데 야광색 차거든요. 예, 예. 야광색이 검은색이 돼 있더라고요. 아! 한 그 사이드 미러 한 면이. 그래서 아 그때 좀 울 뻔했어요. 아 맨날 되던 데는 아니고 좀 새로운 데 되셨나 보네요. 네. 한 지하 1층에 됐었다면 3층 정도에 이제 됐었을 때 여기는 두 개가 들어가는 데인 줄 알았는데 한 개만 들어가는 데. 아 좀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라서 네. 원래 되는 데였으면 내가 이랬을 리가 없는데. 네. 운전 근데 진짜 후방 주차를 단 한 번에 쓱 들어갈 정도면 네.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저는 카메라도 안 보고 합니다. 아. 그냥 사이드 미러만 이렇게 탁 보고 쉬어. 아 정말요? 네. 딱 이렇게 오는 거 뭔지 알죠? 웨이브 하면서 쯤 이렇게 옵니다. 오. 근데 그 후방 카메라는 사실 보라고 만든 기술인데. 근데 그 제가 오히려 그 네모 칸이 계속 뜨잖아요. 네네네.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제가 사이드 미러랑 딱 그 뒤에. 방지턱 닿기 전까지만 그것만 보려고 카메라만 보지 사이드 미러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만 주차하게 되는 아, 그 네모칸이 이제 막 빨간색 노란색 생기고 막 이런 게 오히려 헷갈릴 네, 수 있다 네.
그 익숙해지면 사실 편하긴 한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네. 오히려 헷갈리는 분들 있죠. 그냥 운으로 주차해 왔다라고 하시면 운으로? 왜? 예, 겁업추. 네. 예. 어허. 근데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사이드 미러를 잘 보는 분들이 사실은 운전을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오. 예. 자, 황진우님. 유튜브에서 운전면허 따고 직접 운전해서 캠핑 가는 영상 재밌게 봤어요. 면허 딴 이후로 종종 운전하시나요? 초보 운전자라... 초보 운전자? 아직은 초보긴 하죠. 아, 지금 초보인데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 언제 따셨는데요? 이번 연도 1월, 2월쯤 땄습니다. 아,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왜요? 그럼 타고나신 거네요? 네, 타고났다고 봐야죠. 아, 그래서 후방 그 카메라를 아직 잘 못 읽으신 거구나. 그래요? 원래 그게 저는 한 15년 차가 말씀하신 건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아, 그 99년생이잖아요, 참. 네, 맞아요. 얼마 안 되신 게 맞죠. 근데 사이드 본다고 자랑해?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왜요? 운전을 왜요? 자랑해? 나 모르겠어. 아하, 진짜요. 그래요? 네, 잘했어요. 네. 저 잘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네, 잘하긴 하죠. 지금이 딱 그 사고 날 수도 있는 타이밍이니까 네. 1년 차 이전이 제일 조심조심해야 될 맞아요. 타이밍입니다. 네. 네. 왜요? 아니요. 아니. 자, 그리고 그런데 캠핑 가셨다는 건 뭐 캠핑카를 네. 몰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차박을? 아, 그거는 이제 다른 차를 이제 받아서 그 캠핑을 가는 촬영을 했어요. 운전면허를 땄기 때문에 이제 운전으로 소재를 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자. 예, 해가지고 예. 가다가 그날 처음 제가 사고가 났긴 했죠. 어떤 보도블럭 위를 그 서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콩 한 그런 마트를 가려고 큰 사고는 절대 아니고요. 사고가 두 번이네요, 그러면? 아, 그러네요! 아, 사이드 미러도 그래요. 1년 안에 사고 두 네. 번. 네. 아, 그건 이제 그 방지 턱 그 뭐냐, 보도블럭이 네. 엄청 높게 있었는데 그걸 제가 못 봤나 봐요, 이제. 네. 옆으로 이제 차선을 바꿔서 가야 되는데 그 옆에 앞에 보도블럭 오른쪽 거를 못 본 거죠, 제가. 그래서 나가다가 왜 안 가지 했는데 예. 거기 콩 이렇게. 보험회사 흐뭇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지우야 택시 타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요즘 택시 탑니다. 요즘은 좀 너무 바빠서 운전 안 하는 게 돼가지고 무서워서 택시 타고 다녀요. 예. 오늘도 택시 타고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택시 타고 그 운동 갔어요. 초보 운전은 그러면 언제 뛰셨어요? 아직 붙어있어요. 아직 붙어 있는데 지금 운전 잘한다 그러신 거예요? 다 피해 가주시던데. 저는 엄청 천천히 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답답하신가 봐요. 저는 옆으로 막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예. 다 피해 가시니까 마음이 싸늘해지네요. 안전 운전이 제일 중요하죠. 초보 운전 예. 최대한 늦게 뛰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예. 전운보초라고 붙어 있는 거 아니죠? 아, 엄청 크게 초보 운전 이런 거 이만한 게 있어요. 이만한 거. 아, 안에서 붙이신 거 아니죠? 네, 바깥에 그 테이프로 붙였죠? 붙였어요. 예. 제 차가 자석이 안 붙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테이프. 7077님, 추의 취미가 한때 운동이었다면 요즘 새롭게 그림에 빠졌다는데 배형 좀 그려주세요. 아, 그림을 요즘 또 잘 그리세요? 막 자주 그리지는 않지만 시간이 나면 차에서 막 한두 시간씩 그리기는 해요. 사람은 잘 못 그려요, 근데. 아, 사람은 잘 못 그리시고? 네, 비슷하게 그리는 건 좀 예. 못해서. 저를 또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네. 왜냐면 작가님이 예. 어떤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딱 이 사진을 보여주셔서 제가 그대로 그렸어요. 잠깐만요. 그림에 빠졌는데 이 그림이고 운전은 초보고 혹시 운동 피구랑 줄넘기도 잘하시는 거 맞아요? 그거는 진짜 제가 한번 어디 프로그램 좀 불러주세요. 제가 운동신경이 좋으신 거 맞아요? 저 진짜 좋아요. 운동신경 뭐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 저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두 번째 검색을 임하고 있었는데 다 무너지네요. 그래요. 여러분 그림 보실까요? 이거는 제가 사람을 잘 못 그려요. 저기 이게 뭐죠? 아니 진짜로. 아니 예. 왜냐면 이게 입술이 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울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아 그렇긴 한데 입술이 너무 지금 곱창이네요 입술이. 입술이 예. 립플럼퍼 바르신 입술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입술이 닭똥집 같다는 사람이 있고, 예. 닭똥집 맛있어. 곱창 땡긴다는 사람이 있고, 예. 다음 검색어는 허언증인가요? 어디? 예. 자, 다음 검색어, 퇴사짤.
자, 추하면 퇴사짤 성대모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처음일 수도 있으니까 배텐 인삿말 버전으로 살짝 변형해서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배텐러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꿀잼을 찾아 배텐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배텐 보세요! 와... 이거 진짜 네. 원조 목소리 그 자체예요. 아, 아닙니다. 진짜 성우하셔도 될 정도로 다양한 목소리를 또 장착하고 계신데 네. 진짜 잘하시죠? 네, 진짜 봐도 재밌는 추씨 성대모사 대단하십니다, 진짜. 와, 그 자체라고. 애니메이션 그 이 퇴사짤 나온 애니메이션 예.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기 쉽지 않은데. 아,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헤딩하셨어요. 예. 예, 예. 인간 감기약 목소리라고 하시면 그죠? 감기 조심하세요 목소리도 똑같으신 것 같고. 네, 저도 그 광고 어렸을 때 봤거든요. 예. 혹시 또 자신 있는 목소리 있으신가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 그것도 있어요. 뭐요? 혹시 그 브루마블 게임 아세요? 예. 랜드마크 건설 그 목소리를 제가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걸 따라했거든요. 아, 브루마블 그 게임을 모바일 게임이요? 네네네. 오. 모두의 그 브루마블. 예. 랜드마크 건설. 죄송합니다. 저는 네. 브루마블을 모르시죠? 아는데 아! 저는 80년대 이 그 보드 게임을 하던 세대라 저도 그것도 했지만 모바일로는 안 해봐서 예. 예. 다들 공감하셨을 거예요. 네, 좋은 게 나왔어요. 예. 아, 코인 노래방 안 하는데 모두의 부르마블은 모르네요. 아니요. 아버지 세대라고. 아니요. 예, 그렇죠. 예. 진짜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닌데 제가 네, 저 형 몰라요. 문제예요, 예. 저에게. 옛날 거만 안다고. 서울 먹던 그 게임만 안다. 아, 네. 요즘은 서울이 비싼 데가 아닌가요? 있어요. 실제로. 서울이 제일 비싼 땅 아니에요? 저도 그게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 늙기 싫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 검색어는 추하트. 네. 자, 추님을 하트 장인으로 부르잖아요. 심지어 네. 웃는 입모양도 하트 모양으로 유명하시고 네. 또 하트 장인답게 유행하는 많은 하트를 만든 원조입니다. 예, 진짜 제일 유명한 하트가 일명 깨물 하트. 네. 이건 정말 선풍적인 인기였는데 이거를 추 씨가 만든 거죠? 아, 예. 예. 다음. 예, 깨물 하트. 이거 정말 엄청난 인기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많이 해주셔가지고 연예인 선배님들도. K-POP 스타들도 대부분이 이걸 또 하셨기 때문에. 네, 팬분들께서 많이 시켜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저의 팬분들이 짤을 만들어서 퍼뜨려주셨는데 그걸 또 다른 가수분들의 팬분이 또 보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그 덕분에 유명해진.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분들도 이 깨물 하트를 이제 다 아시고. 맞아요. 애플 예. 하트라고 불리더라고요. 예. 다른 나라에서. 아, 이름을 추 하트로 붙였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추 하트. 조금 이 저작권을 잘 붙였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죠? 아, 이제 미국 투어 가니까요. 거기서 이제 애플 하트, 오케이, 밧. 추하트 네. 맞아 이런 네. 식으로 애플하트 이퀄 추하트 네. 오리지널리 추하트 이렇게 네. 좀 그 정정하고 오세요. 네. 그래야 알겠습니다. 예, 이거 좀 저작권 챙겨야죠. 예, 요즘은 강호동 선배님이 많이 하신다고. 맞아요. 옛날에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아 땡해서 아웅 이렇게 엄청 세게 해주시더라고 강호동 선배님. 예, 아웅 이렇게. 그렇죠. 아무튼 그 이거는 뭐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전 굉장히 좀 그 아이 성향이 무뚝뚝한 편인데도 네. 예. 요즘도 하트를 많이 만드시는데 혹시 하트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이제 그 리무진 서비스라고 리무진 서비스? 네. 이무진 씨께서 하시는 이무진. 그 프로그램이 예. 제가 최근에 다녀왔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하트를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동차. 리무진처럼 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거꾸로 했는데 하트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몇 번 지금까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또 생긴 하트입니다. 자동차에 어울린 리무진에 어울린 하트 네. 헤드라이트처럼. 네. 괜찮네요. 이렇게 원래는 이게 리무진 모양인데 네네네. 자동차로 그걸 뒤집어서 하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때는 이거 배트맨이긴 했는데. 아 이거 전 이게 손이 안 꺾여서. 그렇죠. 네, 잘 저보고 족발 하트라고 하시는 거고.
어, 어 괜찮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도 차를 좋아해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써먹어야지. 네. 맨체스터 하트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다음은 애교 배틀러. 네. 애교로는 국내 탑급 연예인이시죠. 애교 배틀로 뭐 사실 이길 자가 없고 올킬 가능합니다. 어? 예. 정말요? 또 킹받는 애교는 배틀로 다 이기시죠. 아, 예. 어, 사실 저도 킹받는 애교는 좀 약하기는 한데 그냥 철판을 덮어놓고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얼굴 이렇게. 네. 내가 난 아니다. 그쵸. 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애교 탑티어시죠. 어, 이큐님, 요새 여기저기서 추에 킹받는 애교로 볼 수 있던데, 항마력이 센 베텐너 청취자들 KO 시킬 만한 애교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항마력이 세세요? 이분들은 좀 이렇게 잘 견디세요. 예, 항마력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그, 원래 저희가 애교 같은 건 잘 안 시키는데, 네, 혹시 추님이시니까, 예, 한번 보여주신다면. 베텔라! 어, 이게, 기습 애교네. 아니, 좀 늦게 와요, 현재. 하다가, 좀 늦게 하다가 멈추네요, 그죠? 나한테 아까 무지개 떡이라 그랬어? 네, 죄송해요. 제가 집에 있을 때 혼자만 하는구나. 아, 갑자기 발사하시네. 네. 어, 세네요, 역시. 어, 기습 놀랐다고 하죠. 나 방금 어. 소름 돋은. 아니, 갑자기 들어왔다. 예, 예. 아, 웃긴다. 아, 아, 덥네요. 주현영 씨랑 했던 거 진짜 재밌었죠. 예. 아, 웃기네요. 예. 자, 그, 어, 우유소년님. 아, 위인 배성재 만세님. 애교만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거친 말은 아예 못할 것 같은데. 혹시 태어나서 욕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거 왜 넘기세요? 아, 애교 자기 배우고 싶다 라고 예, 얘기하시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성으로 네, 배울 수 있는 애교 뭐 없을까요? 이거 아, 확 넘겨버리시네 두 개 아, 알겠습니다 아 최재희님 아, 저는 애교가 1도 없는데요 네.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애교 뭐 없을까요? 네. 아, 지금 갑자기 여기 뭘 많이 적으시고 계세요 네, 아니 이걸 어. 넘기니까 또 네. 잡아내시네요 아, 전 이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이거를 또 하면은 제가 따라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검거당했네요 맞아요 대본 필터링을 했는데 아 불편하실까봐. 아니요. 네, 아, 재밌는 거. 출신 다르네요. 준비해가지고 그 배성재 선배님은 또 목소리가 좋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 반전의 그런 매력을 항상 보여줘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이거는 최재희님이 물어보신 건데. 네. 예예. 근데 이제 항상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는 애교 부릴 때는 똥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아. 완전 한 세 옥타브를. 세 옥타브를. 예. 똥대가 가는 배성재 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좀 뻥 터지시지 않으세요? 아, 그쵸, 그쵸.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 넘기면. 아, 해보라고요? 네. 어. 그 목소리를 제가 너무 듣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이게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가 저는 못 내거든요. 아, 저 고음이 잘 안 나오는데. 예. 이것만 그러면 이거. 배성재 텐! 이렇게. 텐에 엄청 악센트를 줘야 돼요. 배성재 텐! 이런 식으로. 어, 고음이 안 나올 텐데. 아니요,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 둘, 셋. 배성재 텐!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제가 물 한 잔 드시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왜냐면 이거를 작가님께서 그 애교 시키실 거 없냐 해서 제가. 아, 메인 작가가 또 네네네. 교육을 시켰군요. 네,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아. 눈빛을 보내셔서. 그렇군요. 그러면, 어, 위인 배성재 만세님. 예, 예, 예. 아, 거친 말. 네네네. 거친 말. 아. 욕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뭐 사람인지라 아, 너무 그래요? 화가 나면 이제 혼자 하긴 하죠. 와, 근데 인간적이다.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쁜 마음을 먹거나 나쁜 생각을 하면 그게 얼굴에 드러나요. 아. 그게 그래서 그냥 최대한 좋게 좋게 넘겨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려고 노력하긴 하죠. 아 사이드미러 꺾였을 때? 그때는 진짜 으아! 이랬어요. 제가 지하철장 3층이어서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 욕은 안 하고 소리만 질렀다. 진짜 와 그때 두성이 뚫린 것 같아요. 정말 그때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근데 처음 겪은 거라 네, 욕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아마 다음에 꺾일 때는 맞아요. 또 겪을 때 사람이 욕이 나오거든요. 오. 이걸 내가 또 했구나. 예. 다시는 또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예.
이병헌짤 그죠? 네. 이병헌짤. 진짜 이게 이거 맞아요. 이 뭔가 그 레벨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야! 이런 식으로 준비했어요. 맞아요. 아 이건 진짜 뭐 만국 공통으로 누구나 겪는 그 느낌이죠. 예. 자 차는 어쨌든 안전하게 잘 몰고 다녔으면 좋겠고. 네. 자 다음 검색어 지켜추. 네. 추 씨가 오랫동안 만들고 있는 컨텐츠 지구를 지켜추. 일명 지켜추죠. 네. 구독자 명은 이제 쭈꾸미. 네 맞아요. 예, 근데 저희 베틀러들도 별명이 쭈꾸미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약간 뭔가 그 겹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뭔가 그 친근감이 있습니다. 네 제가 겨울에 야외에서 촬영을 하면 예. 우리 쭈꾸미들이라고 자꾸 발음이 나와서 예. 추워서 입이 얼으니까. 예. 그래서 댓글에 다 우리 쭈꾸미 아닌데 쭈꾸미인데 이런 식으로 네, 나오긴 하는데 여기 쭈꾸미들이 예. 있네요. 그렇죠. 네. 결이 좀 다르긴 한데 저희는 진짜 쭈꾸미. 아, 예. 아 그래요? 그렇죠. 오징어 그거를 이제 약간 그나마 순화한 쭈꾸미 그 느낌이고. 저는 이제 추와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추. 쭈꾸미. 그렇죠. 네. 저희는 그냥 대놓고 오징어. 쭈꾸미. 네. 아 귀여운데요. 네. 저 쭈꾸미 그 볶음밥 좋아해요. 그렇죠. 네. 네. 그냥 걔네들. 쭈꾸미. 네. 생긴 게. 오. 네.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아. 이분들이 자꾸 애교시키고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저도 예. 받아칠 게 있어야죠. 외모를 가지고 한 거고. 자, 너무 웃겨. 우리 조롱을 한 겁니다. 쭈삼. 와 뜨겁네요. 네. 오늘 머리가. 아. 네. 형은 크라켄인게라고 하신 분 있고 저 형은 꼴뚜기야. 꼴뚜기. 이런 식으로 저희는 또 합니다. 예. 와 친하신가 보다. 예. 역시. 원래는 이제 환경보호 지구사랑 컨텐츠였는데 네. 이제는 리얼리티 컨텐츠를 올리고 계세요. 맞아요. 리얼리티를 예. 원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게 환경 소재로 좀 고갈이 났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해야 될까 하다가 그러면 잠깐 시즌을 바꾸는 개념으로 이걸 하다가 다시 나중에 돌아가자 해서 그 나중이 최근으로 다시 지구를 지켜주를 하고 있습니다. 새 시즌이 이제 11월에 돌아온 거죠? 네, 맞아요. 이번엔 그러면 좀 집중적으로 어떤 것들을 올리실 거예요? 이번에는 또 그 2년 전과는 다르게 또 새롭게 환경 이슈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환경 이슈들 아니면 최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생겨난 또 새로운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네. 이게 진짜 꼭 필요한 건데 또 이런 사실 어려운 콘텐츠잖아요. 이게 네. 재밌게 살리기도 어렵고 근데 네. 이제 추님이 하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보는 것 같고 사실 어려웠는데 점점 예. 하면 할수록 재밌어져서 그 덕분에 지켜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예. 너무 유익한 채널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형도 북극곰으로 출연해라라고 하신 분 있고 뭔 소리 하시는 거죠? 예. 지켜추 서울클래스 1394님 지켜추 채널 주인장으로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치우는 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고기는 다들 좋아하지 않나요? 예. 근데 저도 좋아하지만 뭔가 먹는 걸로 크게 규제를 자꾸 두면 좀 힘들어지고 그런 예. 거에 대한 마인드 세팅이 좀 가볍게 다가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고기를 저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세네 번은 비건 레스토랑 가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비건 레스토랑 가서 먹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아 비싸고? 예. 저도 이제 비건을 하면은 살이 좀 빠지나 싶었는데 살은 사실 그런 거 살이 더 찌더라고요.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네. 그래서 비건은 그냥 재미있어서 저도 몇 번 시도하고 이런 음식이 비건으로 나오네. 그러니까, 알게 된. 예, 비건 레스토랑 가봤는데 네. 진짜 이게 그 맛없을까봐 이약 물고 맛있게 만든 음식들이라 너무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 떡볶이도 비건으로 예. 나와서 저도 그거 진짜 자주 먹으러 가거든요. 예. 혹시 그쪽 가세요? 청담? 아 그쪽에 있는 데도 가봤습니다. 그래요? 예. 그 혹시 여기? 제 이름은 사실 아 그래요? 신경 쓰지 않고 가거든요. 유명해가지고 예, 맞을 예.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유명하다는 데 갔어요. 여기 예. 되게 맛있어요. 떡볶이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왕창 먹으니까 그거는 막 살이 더 찌겠더라고요. 차라리 고기 깔끔하게 먹는 게 낫지. 근데 어쨌든 고기 소비를 좀 줄이는 게 탄소 배출량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들 하시니까 네.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예. 생활 습관 혹시 달라지신 거 있어요? 지켜주 찍으면서? 저는 자주는 못하지만 지난번이나 작년에 한번
플라스틱 용기 다 쓴 거 안에 다시 샴푸 린스 아. 한번 받으러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예. 하는 공간이 있어요. 예. 뭐 그 홍대 쪽에도 하나 있고 그런 데를 한번 찾아서 가봤는데 제가 머릿결이 좋고 이래서 아무거나 써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건 좀 안 좋을까 걱정을 했는데 예. 좋아서 의외로 깜짝 놀라서 한 번 더 갔었던. 아 리필을 해서 네. 야 일회용품 줄이는 걸로. 네, 퐁퐁도 퐁퐁 샴푸 린스. 세제도. 네. 야 근데 이게 진짜 실천하기 어려운 건데. 어. 갑자기 머릿결 자랑. 아 머릿결 자랑이 아니고 제가 사실 지금 머릿결이 나빠요. 예. 그래요. 지금 좀 말씀하셔서 살짝 봤는데. 네, 머릿결 지금은 나쁘지. 그렇게까지 자랑하실 정도인가 네, 싶긴 해서. 옛날에는 지금 활동 진짜, 중이시니까. 예. 예 머리를 많이 또 바꾸셨다고 해서 아까. 아니요, 바꾸기 전에는 진짜 비단결이었는데. 예. 아무튼 탈색을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근데 진짜 이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요즘에는. 아, 그렇죠. 예. 배달 음식 그것도 있고. 와, 진짜 막 일주일간 쌓이는 거 보면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고. 아무튼 꼭 저희도 보고 네. 많이 조금이라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요. 네. 다음은 먹보추. 오. 아, 먹는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먹는 거에 완전 진심이시라고. 그럼요. 예. 저는 진심입니다. 아, 좋아해요 먹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네네. 어, 자주는 못 먹고요 사실은. 네.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해서 어, 최근에는 과자를 좀 많이 먹어요. 아. 그 길쭉길쭉한 초코과자 있죠? 길쭉길쭉한 초코과자라면 빼빼 마른 과자. 아, 아 네. 저는 추러땡. 아, 추러스는 사실 아하. 보통 명사죠. 아, 추러스를 얘기하시는 줄 알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과자나 뭐 몽 몽땡. 땡, 네. 예. 뭐 그런 걸 되게 자주 먹어요. 야, 요즘 당분이 많이 부족하셨나 보네요. 네,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상하게 과자 먹어도 살이 좀 안 찌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활동량이 좀 많아져서 그런지 밥 대신 과자를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 그 정도예요? 네, 네. 과자의 진심이기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네. 살이 안 찌시는구나. 네. 오. 누가 통통이라고? 퉁퉁이? 아, 그건 아니고 그 몽땡이라는 과자가 네. 옛날에는 뒤에 통통이 붙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예. 아 깜짝 놀랐네. 예. 그래서 아저씨들은 몽땡 어. 통통으로 기억해요. 어, 미안합니다. 예. 아, 너무 급발진하셔가지고 네. 화내지 마시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전 또 예. 제가 또 통통이라서. 예, 추님한테 한 게 아니라. 예. 아유, 물론 중의적 표현일 수도 있어요. 아, 예. 네. 발끈하시는 거 보니까. 아, 예. 아, 좀, 요즘에는 좀 몽실 하나에서 두 개로 좀 늘려 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찔렸네요. 아, 그 진짜 맛있죠. 예. 예. 너무 맛있어요. 초코 몽땡. 예, 갑자기 급발진했어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그거 아니에요. 애정, 예, 애정. 엄마는 아실 거야, 라고. 그 학창시절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셨는데, 오. 다 먹는 곳에서만 일하셨다고. 네, 뭐. 많이라기보다 두 군데서 정확하게 했는데, 어. 그 땡그웨이랑 파리바게 땡에서 했거든요. 야.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학생이기도 하고 용돈을 좀 벌어보자 해서, 땡브웨이에서는 이제 친구가 일하다가 한 달만 해달라 해서 저도 어? 나 처음인데 괜찮을까? 했는데 맛있어 보여서 갖게 된. 어, 근데 네. 땡브웨이 같은 거는 안에다 넣는 거 막 그 손님들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막 뭐 해드릴까요? 뭐 빼드릴까요? 뭐 해가지고 되게 지치잖아요. 좀 많이 어려웠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주문 받는 알바분들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계속 대화를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외국인 손님분들 오셨을 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의사소통이 좀 의외로 되더라고요. 그냥 이런 바디랭귀지로 어. 올리브 노? 올리브 노? 막 이런 식으로 어, 막 이거 노? 이거 노? 피클 노? 오케이 바리 막 이러면서 어, 오히려 외국인이 편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한국분들은 올리브 어떻게 넣어드릴까요? 이렇게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근데 되게 리액션을 많이 주셨어요. 외국인 어. 손님분들께서 오히려 알아듣기 편하네요. 그리고 예스 나이스 나이스 막 이런 식으로 어. 그때 되게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어. 오케이 바리라고 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랬죠. 오케이 바리는 이제 좀 아니요, 아니요. 어, 오케이, 그렇군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여기 네. 하시는 분들 막 뭐 빵도 맞아요. 데워드려요, 아니면 뭐 그냥 드려요, 뭐 발라드려요, 뭐 해서 저는 무조건 다 넣어주세요. 오, 예. 그래요? 30cm. 소스는 그럼? 소스는 다 빼주시고, 오? 그 안에 넣는 건 다 넣어주시고, 30cm 커팅 끝. 소스를 다 빼면 맛있나? 소스는 그냥 제가 따로 알아서. 아, 예. 맛있어요. 네, 왜냐면 피클이랑 거기 안에 있는 거 다 들어가면. 소스 안 넣어도 맛있어요. 우와. 예. 그렇습니다. 좀 빼형이라고 하십니다. 예. 맛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래요. 어, 빵집에서도 일하셨고. 아, 파리 여기는 하루 이틀? 하루 정도 일했어요. 어.
어려워가지고. 예. 자, 그리고 그 뚠뚠추님 얼마 전 방송에서 밀웜도 드시던데. 아. 이건 어떠셨어요? 저는 의외로 그 괜찮았어요. 고소하고 새우깡 좀 다른 버전? 아, 바삭바삭하게 드신 거예요? 땡우깡 좀 다른 버전? 어. 바삭바삭하기도 하고 아, 눈을 좀 감고 먹어봤거든요. 예. 근데 하나 먹을 때보다 움푹 쥐어서 먹을 때 오히려 고소해요. 진짜 맛있는데? 아, 밀웜을 이렇게 집어서 하고 먹었, 드실 때가 더 편했다. 네, 사실 촬영하면서 밀웜은 몇 번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완전 싫어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마주쳤을 때는 그냥 한번 먹어볼까? 해서 먹고 맛있어서 제가 그 이후로도 며칠 더 촬영 가지고 다니면서 네네. 차에 두고 먹었던. 진짜로 저희 매니저 오빠한테도 물어봤어요. 아, 밀웜을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받아놓고 그 핑거푸드로? 자체로, 핑거푸드로? 예, 아. 핑거를 받은 거였어서 예예. 많이 먹었습니다. 어허. 그래요? 네, 생긴 것만 그렇고 거의 뭐 새우땡이에요. 밀웜깡? 네, 밀웜깡. 그렇군요. 예. 이렇게 확 드셨다고요? 네, 그때 운동할 때라도 단백질도 챙길 겸 다이어트 운동 열심히 할 때라서. 어, 그래요. 취향에 네. 맞으셨다. 오, 맛이 그래도 이렇게 바삭하게 하면 맛이 있나 보네요. 어, 예. 향 자체도 고소해요. 싫어하시는 건가요? 아, 저는 안 먹어봤어요. 아, 네.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뚜라미도 있더라고요. 비뚜라미 뭐 이렇게 다리 모양이 그대로 있고 그렇지 않죠? 네네 있어요. 그대로. 아 그대로 있어요? 밀웜도 똑같이 그 짧은 다리가 있고 귀여워요. 알겠습니다. 예. 예. 설국열추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응원의 추님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추 씨도 소래땡 음료는 싫어한대요. 오. 어, 근데 광고가 혹시 들어오면 어떨까요? 광고가 들어올 걸 생각해서 미리 가상 광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러면 귀뚜라미도 먹어야죠 뭐. 어! 소래땡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근데 요 음료는 좀 못 드신다고. 와, 네, 이걸 제가 촬영하면서 한번 먹어봤는데. 민초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이거는 좀 싫어하신다고. 네. 하하! 광고를 찍으신다고 생각하고. 와, 향이 벌써 확 나네요. 네네네. 광고? 아, 네. 네. 아침엔 역시 소래눈이지. 아, 개운해.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어요? 오 괜찮네요. 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은근히 괜찮아요. 소리는 네, 이따 끝나고 가져가서 먹겠습니다. 좀 시원하네요. 어 네. 자본주의로 또 하려고 그러지 않더라도 네. 네,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네 예. 괜찮네요. 개운하다. 개운하다라고 한 거냐 개억울하다고 한 거냐라고 하시는 뭐야? 네. 제 운에 이런 컷! 괜찮았어요. 아 너무 웃겨. 예, 세면대행. 진짜 괜찮은데. 예, 두 모금의 손절. 예. 맛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술도 드시나요? 술 자주는 안 먹지만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멤버랑 제가 좋아하는 와인을 먹었거든요. 아 와인은 드시고? 와인을 좋아해요. 디저트 와인을 아~ 좋아해서 포르투갈 갔을 때 그 포르투가 포트 와인. 예, 고장인 그 포트 와인을 많이 사온 아~ 두 병이 최대이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스태프분들한테도 막 추천해드리고 이제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아, 두 병이 최대. 빡치어 사오셨네요. 네 빡치어 사왔습니다. 네. 그 아리아나 추란데님, 네. 어, 아리아나 그란데를 좋아하신다 그러셨죠? 아 맞아요. 네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혼술을 하시나요? 아니면 와인은... 혼술은 안 하시죠? 어 근데 그 제가 좋아하는 그 포트 와인이 혼술이 가능한 술이에요. 어. 제가 너무 스케줄 힘든 걸 하고 왔을 때 내일 픽업이 늦다 하면 그 포트 와인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거든요. 어. 닫아놨다가 와인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예. 그래서 그걸 자주는 안 먹지만 1년에 한 10번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포트 와인을. 그렇게 나눠서 해서. 침묵하면서 혼술도 하시는 거예요? 침묵은 아니고 저는 그 아이유 선배님 콘서트가 영상으로 나왔어요. 유튜브에. 예. 너튜브에. 예. 그런 거 보거나 먹고 그 보면서 먹거나 아니면 예능 같은 거 모음집 틀어놓고 웃으면서 먹고. 네, 아 그런 식으로. 네 너무 좋아요. 아, 그렇군요. 예. 아 추 세트로 지정해놓고 나중에 먹어보겠다고. 어. 무슨 안주 조합을 먹으면 좋냐고 와인을. 저는 치즈는 안 먹고요. 예. 그 와인이랑 치즈를 먹어봤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과자나 과일 그리고 메주 파스타를 또 파는 데가 있어요.
매주요? 약간 된장 느낌의 파스타가. 아, 된장 나는, 파스타? 네, 그 되게 예. 이색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같이 먹는 편입니다. 어, 매주 파스타. 네, 매주 파스타라고 나중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미럼이랑은 혹시 안 어울리네? 아, 절대 안 어울리네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과자 같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좋아하긴 하지만. 아, 그 와인이랑.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어지럽네. 이분들이 정말. 예, 예. 너무 웃기네. 자, 다음 검색어. 혼사녀. 청주에서 쭉 사시다가 네. 고1 때부터 이제 예고에 진학하시고 연습생 생활하느라 서울에서 자취를 한 자취 전문가십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혼자 사시는 건가요? 네네네. 지금도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면 혼자 사신 지가 벌써 한 5, 6년 되신 건가요? 오, 아니요. 그 연습생 때를 빼면 네, 거의 그렇죠. 혼자 살아서 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면? 일단 혼자 살아서 좋은 점은 지저분하게 해도 뭐라고 하실 가족이 없어요. 아, 그럼 좀 지저분하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깨끗한 시즌이 있고 지저분한 시즌이 있는데 예. 지금은 약간 어지러운 시즌. 집이 좀 어지러운 시즌. 예, 예. 왜냐면 활동할 때 너무 바빠서 진짜 빨래를 돌리고 건조기를 해도 그 건조한 걸 갤 시간이 없어요. 10분이라도 더 자기 바빠가지고 예, 예. 그냥 그걸 다 소파에 다 놓고 진짜 산더미 같이 다 놓은 그런 시즌입니다. 지금은. 설거지의 주기는? 설거지는 거의 바로바로 바로 해야 돼요.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되고. 그거는 냄새나고 이래가지고. 네. 그쵸. 네, 날파리 이런 거 생기는 거 진짜 저는 절대 싫어하거든요. 아, 날파리가 요즘 장난이에요. 아, 그래서 네. 저는 설거지는 바로바로 바로 하고, 쓰레기도 바로바로 바로 버리기는 하지만, 빨래는 못 빨래가? 네. 아, 빨래는 사실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요즘은 또 런드리 서비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것도 너무. 그거 해서 놔야 되고 또 되면 또 그 걸어놔야 되고 똑같아요. 그냥 그런가요? 제가 하는 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점, 좋은 점. 좋은 점은 그거고, 좋은 점. 저는 일단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랑 제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아, 네. 시켜 먹으면 되고. 네, 그리고 TV도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볼 수 있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고 안 자고 싶을 때 안 자도 되고 이런. 늦잠 자도 되고 게임 마음껏 할 수 있고 네 잔소리를 부모님이 안 하시니까 예 사실 저희 부모님은 잔소리를 잘 안 하시긴 하지만 네. 왠지 모르게 눈치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너무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눈치 보이고 그래서 지금이 너무 편해요. 근데 심심하면 또 이제 엄마를 빨리 데려오죠. 서울 제가 내려가거나 같이 있고 네 우리랑 똑같 내려가신 분들인데 과연 똑같을까요? 똑같다고요? 예 우리랑 패턴이 똑같다고. 아 똑같긴 예. 배고플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한다. 네. 쉬는 시즌은 거의 그게 저의 삶의 낙이에요. 무슨 게임하세요? 저는 모바일 게임 좋아하고 달리는 컴퓨터 게임 좋아해요. 테일즈 땡. 아 테일즈 런 땡. 네네. 거의 저희 다 알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면 되죠. 테런. 예. 네. 테런. 테런. 예. 아 그렇군요. 테런. 돈 버는 우리다라고 하신 분 있고. 여러분 너무 지금 비슷하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우리. 네. 아니에요. 아 그러면 나만의 자취 노하우 뭐 있다면? 자취 노하우 저는 짐을 안 늘리는 거. 아 그쵸. 막, 네. 막 쌓이죠 계속 뭐가. 네. 저는 사실 잘 버리나요? 잘 버릴 것도 없고 잘 사는 것도 그닥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거에서 사는 게 간단한 느낌? 아 이게 진짜 중요한 노하우예요. 네. 미니멀하게. 네. 그러니까 치울 것도 그닥 크게 없어지고 맞아요. 딱 두던 데 두고 맞아. 만약에 외출복을 입었어요? 그럼 바로 빨고 빨고 걸어놓고 빨리 걸어놓고. 아, 그렇죠. 외출복은 좀 빨리빨리 거는. 맞아요. 그저 밀웜이라고 하시고. 뭐야? 미니멀. 아, 미니멀. 밀웜이 아니고 미니멀. 아, 예. 너무 웃겨. 자, 추 다이어리. 네. 추 씨가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다이어리 꾸미는 다꾸도 하신다는데 일기를 그러면 언제부터 쓰신 거죠? 일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써서 2학년 때 정확하게는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이제 매일매일 일과를 종이에 적어놓는 그런 다이어리를 썼어요. 이야. 요즘에는 바쁠 때는 못 쓰기도 하지만 예. 그 모바일로 그 패드로 쓰거든요. 예예. 그 패드로 쓰면 스티커도 그냥 바로 붙일 수 있고 그쵸. 그 터치가 된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거. 아 이런 거 쓰면은 진짜 뭔가 정서적으로 좋죠. 네. 전 너무 좋아요. 옛날에 썼던 거를 최근에 다시 돌려봤는데 그날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날 느낀 감정,
그날 있었던 일과 누구를 뭔가 뭐 누구랑 만나서 누구랑 카페를 가고 어떤 영화를 보고 했는데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어제 일처럼 생각나는 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 그래서 끊지 못하고 계속 쓰고 있는. 요즘도 계속 쓰시는 거예요? 네, 요즘도 매일은 못 쓰더라도 활동기에는 한 일주일에 2, 3일? 4일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2, 3일? 오늘의 일기, 배텐 다신 나가지 말자. 어, 왜요? 전 재밌었는데. 예. 자, 그러면 아, 오늘 집에 돌아서 일기 쓴다면 뭐 어떤 내용으로? 어, 오늘도 여유가 좀 있어서. 네네. 아니 나 내일 픽업이 이르지만 그래도 핸드폰으로도 쓸 수 있어가지고 아하. 연동이 돼 있어서 예. 오, 배성재 선배님의 텐에 나갔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라디오랑 어, 긴장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금방 풀어지게 해주셔서 좋았다. 아, 근데 베테너들이 조금 짓궂긴 했다. 아, 이 정도로 추씨가 얘기하신 거면 여러분 욕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아, 근데 여러분 굉장히 게... 무례한 거예요. 아, 저도 짓궂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네, 너무 재밌고 티키타카가 잘 된다라는 느낌입니다. 소래 눈을 강제로 먹었다. 아유, 소래 눈. 나에게 먹였다. 대추노트. 대추노트. 자, 다음 검색어는 필수 연애 교양. 아, 추씨의 드라마 배우 데뷔작. 네. TVN D 스토리 드라마. 필수 연애 교양 2019년작인데 맞아요. 배우로서 이제 연기자 계속 도전을 또 하시고 계시고 어떤 역할이 제일 좀 맞는다고 느끼세요? 제가 한 번밖에 못 해보기는 했지만 예. 어, 이 캐릭터가 제가 나갔던 은솔이라는 캐릭터거든요. 예. 그 캐릭터가 저의 모습과 되게 비슷했어요. 성격도 어. 밝고 사람들 좋아하고 뭔가 이런 사교적인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되게 쉬웠거든요. 예. 그냥 제 있는 그대로를 연기를 했어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촬영 현장도 너무 좋았고 분위기가 감독님들, 스태프분들 다 너무 잘 챙겨주셔서 처음이었지만 잘한 재밌게 잘 촬영 현장에서는 진짜 분위기 좋으셨을 것 같아요. 추 씨가 있으면은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럼 어떤 역할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완전 다른 느낌? 어, 저는 좀 그 박보영 선배님이 나가셨던 늑대 소년 있잖아요. 박보영 선배님의 늑대 소년. 예, 예. 송중기 씨랑 나왔던. 그 역할에 늑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송중기 씨 역을 해보고 싶으시다? 네네, 사실은 근데 진짜 매력이 있어요. 어, 굉장히 반전이. 네. 어, 하울 때문에 혹시 어, 지금 바이럴인가요? 그러네요. 네? 바이럴하는 건가요? 아, 근데 정말 늑대 그 역할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뭔가 어 갑자기 훅 꺾이네. 네, 제가 재밌겠다 예, 예. 생각했던 오, 어, 저 감정을 어떻게 늑대 볼까? 인간으로 갑자기 네네네. 어 여기서 하울이 침투되네. 예. 어 진짜 박보영 씨가 하는 역할도 되게 잘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 늑대 인간. 아 박보영 선배님과 하는 늑대 소년. 늑대 소녀로. 늑대 소녀? 네. 아, 제가 이제 꼬재재하게 나뭇잎 하나 붙이고 나와서 막 날 와. 키울 건가? 이런 식으로. 어, 변화구가. 야 이런 변화구는 처음 보는데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 저런 늑대면 바로 데리고 산다고 하신 분 있고. 오와. 예. 밥 많이 먹어야겠다. 아 그러면 필수 연애 교양이었는데 연애가 만약에 과목으로 있다면 네. 추 씨의 연애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입니까? 어 연애가 과목으로 있다면? 네네. 저는 어 19점? 19점? 네. 어, 완전 낙제네요. 제가 사실 네. 어 어떤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도 말했지만 네. 제가 티를 잘 못 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아. 몇 년 동안 짝사랑을 했는데 예. 티를 못 내서 그 친구가 제가 졸업하고 한림예고 와서야 알았던 아 눈치가 네. 눈치를 잘 못 줬다 그쪽에다가 네, 그냥 학원만 좀 조용히 따라다니고 아. 아, 그 학원으로 옮겼대 하면 어, 나도 갑자기 그 학원을 가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일로 옮겼다 아.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잘 못해요 티를 아 연애 점수가 운전 점수보다 더 낫다고 봐야겠네요. 오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네. 어, 티를 잘 못 낸다. 네. 어, 감정에 이렇게 풍부한데도 오히려 그런 쪽은 진짜 어, 과락이네요 거의. 예. 과락이 뭔가요? 과락 이제 뭔가 낙제. 아, 예, 낙제. 거의.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 책을 더 읽어요. 예,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마지막입니다. DJ.
2세. 자, 올해 5월에 웬디의 영스트리트 스페셜 DJ로 일주일 동안 진행하신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DJ를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적성에 잘 맞으셨나요? 너무 다행히 불러주셔가지고 네. 일주일 동안 너무 재밌게 했는데 처음엔 사실 많이 긴장했거든요. 그래서 렉 들어오는 거 이거 온에어 켜지는 것만 주구장창 보고 있다가 켜지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틀 3일 될수록 좀 체질인데? 너무 재밌는데? 노래 들으면 되고 또 게스트 분들이랑 얘기하면 얘기하면 되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그때 저희가 바로 뒷 시간이니까 잘하신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정말요? 예. 그래서 저 들었었는데 욕심이 근데 있으신가요? 이게 너무 바쁘셔서 사실 DJ 같은 거는 아니요. 저는 사실 가족들이 다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냥 저기 옆에서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쵸. 너무 재밌게 했어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예, 성재형 알아서 빠지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여기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농담이죠. 예. 자, 고민 상담도 잘해주시는 편인가요? 저 고민 상담해주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제가 제 얘기는 잘 못하거든요. 예. 제 얘기는 잘, 저 혼자서 제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편인데 누가 고민 있다면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남의 얘기를? 해결해주고 싶어요. 저희 만약에 그럼 10시 배텐 코너를 한다면 저희는 좀 특이한 라디오답지 않은 사연들이 좀 와요. 왜냐하면 저희 배텐 청취자분들은 이제 솔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 왔던 고민 사연을 한번 추 DJ가 해결해 주신다면 추디가 해결해 주신다면 좋아요. 자, 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먼저? 4712님 거? 네, 4712님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여사친이 자기 셀카를 SNS에 올렸는데 뒤에 어쩌다 제가 나왔더라고요. 심지어 하트 스티커로 제 얼굴을 가렸던데 왜 하필 하트였을까요? 좋아하는 마음을 티낸 걸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피드예요. 피드? 피드 꾸미기 위해서 하트가 잘 어울려서 하트를 올린 건데 이거는 뭔가의 그런 그린라이트라고 하나요? 네네.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다칩니다. 그래도 뭔가 축구공으로 가리거나 그러면 이모티콘 뭐 사실 악어라든가 뭐 이런 좀 그런 걸로 가릴 수 있는데 하필 막 하트로 내 얼굴을 가렸다? 약간 오해할만 하지 않나요? 왜냐면 저도 제 피드를 꾸미는데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하트가 어디부터도 예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피드건 하트를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붙인 마음이 아닐까. 편을 드려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까주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뭐 여사친이라고 하면 어쩌다 제가 나왔다? 일단 이 어쩌다 제가 나왔다가 같이 찍은 게 아니면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같이 찍은 것도 진짜 친한 친구면 아이 나봐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착각하고 아이 착각 이렇게 할 텐데 어쩌다 이렇게 슬쩍 나온 거를 가린 거는 그냥 가리고 싶어서. 모자이크 처리나 마찬가지다. 네. 가린 라이트. 네. 사실상 뭐 못생겨서 가린 거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 쭈꾸미라서 가린 거다. 우와. 그럼 이수영님 것도 한번. 네. 이수영님께서 키스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 연애 중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쫀득이 먹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쫀득이 세 박스 49,800원 주고 구입했는데 집에 온 택배 박스 보니까 좀 현타 옵니다라고. 이런 사연이 오나요? 예. 우와 신기하다. 이거는 현타라기보다는 쫀득이가 왜 쫀득이겠어요? 너무 좋다. 집에서 겨울에 이제 또 겨울이니까 귤 대신 쫀득이로 먹으면 되겠다. 슬플수록 위기는 극복하는 겁니다. 그냥 쫀득이 맛있게 드세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귤 대신 쫀득이. 제가 너무 창피하네요. 근데 이딴 사연을 공개해서 추님한테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재밌는데요? 저도 너무 창피하네요. 그만하라고. 청취자분들도 지금 굉장히 창피하고 있어요. 진짜요? 예. 근데 고민 상담을 저는 이런 류의 고민 상담은 잘 못해줘가지고. 그렇죠. 어디서도 사실 이런 거는 잘 안 오는데 저희한테는 와요. 진짜 신기하네요. 추포장지라고 하신 분 있고. 추설수설. 추설수설 맞아요. 되게 포장정. 어려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렇죠. 자존감 올려주는 고민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자존감 부숴버립니다. 진짜요? 예. 쫀득이 먹는 느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제가 혹시 또
다시 뵐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예. 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네. 추님과 인사 나눌게요. 벌써네? 예. 어, 시간이 빨리 됐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나긋나긋하게 시 낭송 한 대씩 아, 네. 읽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근소근.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마무리를 쫀득이로 했어. 웃기다. 자,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 오늘은 프로듀스 1077로 추님을 모셨습니다. 아~ 자, 오늘 배텐 좀 힘든 한 시간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새로웠어요. 새롭죠? 네, 이 하울로 인해 다녀갔던 그런 라디오들과 너무 다른 그런 재밌는 분위기? 그래서 긴장이 좀 금방 풀렸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필이면 엔딩이 쫀득이었어요. 그래요. 네. 쫀득이 재밌네요. 그렇죠. 이딴 방송 처음이지라고 하신 분 있고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겨. 예. 우와. 좋다는 얘기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 아, 좋아요. 저 좋았는데. 예. 어쨌든 하울 노래 너무 좋으니까 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도 많이 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프로듀스 1077의 마무리 코너 추의 ASMR. 자, 하울 들려드리면서 저는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추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또 불러주세요. 네. 제목 하울, 노래 추, 우 울프, 크게 소리쳐 메이데이야. 온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나는 여기 있어. 우 울프, 크게 소리쳐 메이데이야. 신이 내게 등을 돌려도 너는 거기 있어. 지금까지 저는 추였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축꿈 꾸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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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재밌었어요.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예. 아유, 훨씬 좋으신데. 진짜. 아나운서 목소리셔가지고. 에이, 예.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다음에 또 다음 앨범 때 또 불러주세요. 아유, 너무 재밌네요. 아, 진짜 재밌다. 다음 앨범 안 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댓글이 진짜 너무 웃겨요.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듣고 계신데 쫀득이 사연 좀 걸러서 너무 웃겨. 사랑이 사주시면 네? 진짜 잘 그린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오빠도 저 표정을 지으셔야죠. 볼에 바람을 잔뜩 넣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혹시 리무진 아트 한 번. 아 이거요? 아, 네. 족발 아트 족발 아트. 족발 아트.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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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여기 한번 인사 마지막으로 네. 한번. 아직도 들리거든요. 안녕.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재밌게 놀다 갑니다. 배텐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잘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힘들어하세요. 네, 또 봬요. 고맙습니다. 아. 뭐 있니? 아몬드 같은 거. 아몬드 있니? 이비누 과약을. 아니, 저녁도 못 드셨어요? 응. 미팅 하나. 이것도. 땡큐. 뭘 필요하세요? 나는 하나만 드릴게요. 관리가 아니라 목이 쉬었어.
자, 내일은 SBS로 국가대표 연기를 보시면 됩니다. 쿠팡이랑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지상파 국내권을 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고 SBS랑 계약된 게 있어.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제주 대전, 제주에서 합니다. 제주 쿠팡 플레이 쿠플픽. 아. 생방 오세요. 이거. 뭐야, 59분이잖아. 끌게요.